저거 비빔냉면 장난 아니다, 비주얼. 너무 맛있었어. 나는 여름의 컬러가 더 잘 맞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볼 건데요. 네. 자, 쭉 보면은 여름 뮤트 컬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겨울 클리어. 그리고 네, 겨울 딥 이렇게 컬러가 되는데 지금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쨍하기도 마찬가지고 네. 조금 더 얼굴이 생기가 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조금 네. 더 인상이 강해 보이는 왜 그러냐면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음영들이 되게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뭉캉님의 베스트 컬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여름 뮤트 아 여름 라이트 컬러가 라이트요? 네. 쿨에서 아까 우리 베스트 컬러를 한번 쭉 찾아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여름에서 되게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 네. 드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세컨드 컬러를 대보면 이렇게 네. 쨍한 게 더 이쁘지 이렇게 버건디보다 이거 네. 되게 뭔가 세 보이잖아요. 네, 네, 네. 엄청 강해 크러쉬, 보여요. 네. 걸크러쉬 느낌. 그래서 이게 진짜 나의 세컨드 컬러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다 같은 그 계열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푸시아 계열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쿨 레드 네. 쭉 가보면은 이렇게 딥한 컬러보다는 아예 그냥 쿨 레드가 네. 낫고요. 여기서 만약에 웜 컬러를 한번 대볼게요. 그렇다고 치면 웜. 그러니까 웜을 만약에 쓰고 싶다 이러면은 어떤 웜이 그나마 지금 문캉님한테 네. 톤을 맞추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톤을 예를,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베스트 컬러가 이렇게 파스텔 톤 느낌이다. 네. 그럼 웜에서도 이렇게 파스텔 톤 느낌으로 가면은 아, 어느 정도는 네네. 완전히 네. 끝과 끝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네. 이제 세컨드 컬러도 생각을 해보면 네. 아 나는 되게 쨍한 색이 되게 어울렸다. 네. 그럼 웜에서도 이렇게 좀 쨍한 이런 걸로 네. 네. 네 괜찮으시겠죠. 네네. 네. 어 우리 벌써 아, 저희가 이거는 어떤 색인데 어떻게 보여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조금 너무 100%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요 바로 블루베리 이거 너무 반사판 효과가 나는데? 제가 블루베리 머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명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섞은 문캉표 웰빙 블루베리 머핀이라고 할게요. 우선 여기 재료들을 지금 쫙 깔아놨는데 이게 카메라 구도가 살짝 조금 난해해서 재료들이 다 안 보여도 제가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는 진짜 살짝 치트킨긴 한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바로 이거 뭐지? 요거를 지금 쓸 건데요.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게 첨가되지 않은 그 기본 그 파우더? 파우더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믹스를 저는 사서 하는데 이거 외에 뭐 우유, 올리브오일, 뭐 계란, 블루베리, 견과류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제가 추가적으로 넣어서 좀 이렇게 맛을 더해볼 거예요.
제일 먼저 계란 6개와 물을 같이 섞어야 되는데 저는 물 대신에 좀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런 감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우유를 쓸 거예요. 근데 사실 무지방보다는 그냥 일반 우유가 더 맛있긴 할 텐데 저희 집에 지금 무지방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쓸게요. 먼저 이 믹싱볼에 6개 계란을 저 손을 다 씻었습니다. 이거를 깨줍니다. 껍질은 빼주고 정말 야매스럽죠? 맛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6개까지 빼고 6개까지 다 깨주고 제가 먹고 제 가족들이 먹고 친구들이 먹을 거라서 조금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손을 잠깐만 닦을게요. 저울과 계량 컵을 준비해주세요. 계량 컵의 무게는 현재 5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다가 240g의 우유를 넣어야 돼요. 580 더하기 240은 820. 그리고 여러분, 계란과 이 우유는 이 머핀을 만들기 한두 시간 전에 밖에 빼주는 게 좋거든요. 너무 차가우면은 얘가 믹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얘를 섞고 얘는 저속에서 1분만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코드 꽂는 데가 여기 카메라 있는 곳에 잡히지가 않아서 제가 저기서 빨리 하고 올게요. 저어서 이렇게 달걀 물을 만들었어요. 달걀 우유를 만들었는데 요 다음에 또 중요한 스텝인데 여기에는 사실 식용유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식용유보다 이런 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보카도 오일을 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훨씬 촉촉하고 훨씬 고소하고 진짜 완전 대박. 요게 꿀팁. 식용유 대신에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오일을 넣어주세요. 여기 계량컵에다가 또 820g이 될 때까지 얘를 넣을게요. 다 쏟는데? 새 거를 지금 빼왔어요. 요거를 이렇게 얘 왜 확 돌지? 다시 820이 될 때까지 거의 한 통 다 붓겠는데 이거? 아까 우유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넣어야 돼요. 이만큼. 이제 이렇게 계란 우유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 믹스를 다 싸늘히 부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탈탈탈 탈. 벌써 맛있는 냄새나. 탈탈탈탈 털어서 올게. 그리고 이렇게 믹스를 섞었으면 얘는 중속에서 2분 동안 또 하고 올게요. 1kg에 그 믹스를 다 넣고 지금 아까 넣었던 계란과 우유를 다 넣은 건데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이거 따라놨던 얘를 쭉 또 부어줄게요. 비주얼. 식용유가 아니라 이 올리브 오일을, 아니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아보카도 오일을 넣은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저속에서 2분 동안 접고 올게요. 이거는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럼 얘는 잠시 내려두고 이제 여기 안에 넣을 재료들을 조금 준비를 해볼 텐데 우선 저는 블루베리 그리고 견과류. 견과류를 조금 으깨가지고 아 근데 목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있으니까 으깨서 같이 섞어볼게요. 저는 많이, 아주 많이 넣을게요. 어머. 거의 이건 블루베리인가 머핀인가 싶을 정도로 됐나? 좀 많이 넣은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난 더 넣겠어. 블루베리를요 이만큼 넣고요.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긴 하다. 견과류를 넣어줄 텐데 여기에 있는 말린 과일들 이런 게 섞여 있는데 이런 건 다 빼줄게요. 클린백 있죠? 여기에다가 투하
얘를요 이렇게 이렇게 말려서 놔준 다음에 이 칼 뒷부분으로 빨게요. 여러분 이렇게 패드 비친 이 견과류들을요 다 섞지 않고 그냥 블루베리 한 판을 뽑고 그 다음 두 번째 판에다가 얘네들을 같이 섞는 걸로 할게요. 이런 그냥 주걱 같은 거 있죠? 사실 그냥 뭐 스푼이어도 돼요. 손이 아플 뿐이지. 그냥 이런 걸로 아니면 밥주걱 이런 거 다 되겠죠? 이제 그냥 손을 막 쓴다. 이만큼만 딱. 아 그래도 블루베리가 적은데? 근데 뭔가 비주얼이 블루베리가 더 섞여야 되는 비주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에 들어서 원래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때려 넣습니다. 나중에 거의 이거 검은색 되는 거 아니야? 빈색이? 유선지를 깔아줍니다. 이런 짤 주머니를 준비를 해주세요. 사실 짤 주머니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이런 그릇에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 끝에 달린 그런 대야 있죠. 그거를 해서 직접 부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봤더니 제가 잘 못하는 건지 그냥 막 쏟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여기 짤 주머니에 얘를 담아올게요. 이 꼭지를 자르고 여기서부터 넣을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너무 얘를 구멍을 크게 내버리면 얘가 막 빠져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너무 짧지 않게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유선지를 꽉 채우면 나중에 다 넘쳐요. 그래서 유선지의 한 3분의 2 정도만 내용물을 채우는 걸로 할게요. 따다란 짜르르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팁. 이거를요 이렇게 흔들어서 얘네들이 평평해지게 이렇게 양옆 좌우 쉐킷쉐킷 이렇게 해주는 게 팁입니다. 여러분 오븐 넣을 땐 조심하시고요. 170도로 25분에서 30분을 구우라고 했는데 25분만 해보고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안에 내용물이 깨끗하면은 이제 먹고 만약에 좀 덜 익었다 싶으면 조금 5분 정도 더 굽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끊겠습니다. 오! 따라따란딴 아! 뜨거워! 어 뜨거워! 여기 있어. 헐 야 조심해. 독버섯이 하나가 있어. 얘 왜 이러는 거야? 근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슬 젓가락으로 찍어서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묻어나오면 되는데 깨끗해요. 원래 이게 다 안 익었으면 반죽이 묻어나오는데 지금 완전 깨끗. 완성!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샀던 블러셔랑 립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나가기 전에 지금 발라보려고 해요. 지금 블러셔랑 립은 안 해둔 상태고요. 제가 바로 오늘 발라볼 거는 이거 세잔느. 세잔느의 5번 색상이고 살짝 이런 피치 색상의 블러셔고요. 약간 좀 뭔가 톤다운이 많이 된... 왜 안 열려? 네, 이런 느낌의 컬러고요. 그리고 얘를 먼저 발라볼게요, 지금 바로. 맨 처음에 발색이 얼마나 강할지도 모르고 색상이 어떨지 몰라서 우선은 이렇게 조금 작은 브러쉬, 피카소의 14번 포니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볼게요. 떨리는데? 우선 묻어나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발라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입은 게 조금 베이지 톤의 차분한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동그랗게 말고 살짝 가로로 퍼뜨려서 발라줄게요. 오, 되게 차분하니 예쁜 주황색인데요, 그쵸? 아주 주황빛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살짝 분홍기가 보이는 그런 피치 색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저 뒤에 뭐 이렇게 옷이 많은 거야. 정리를 안 해가지고. 네? 여기도 발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또 뭐가 나가지고 코옆에. 정말 제 피부는 쉴 날이 없어요. 쉴 날이. 이렇게 가로로 발라줄게요. 어떤가요? 오, 색깔 너무 괜찮은데? 약간 우리 엄마가 좋아할 스타일? 그러면 제가 또 샀던 립스틱을 보여드릴게요. 웨이크메이크의 8호 세먼 트위스트라는 색이고요. 요거는 깜짝이야. 요런 색상? 이름에 맞게 약간 세먼 색깔? 요런 색? 제가 평소에 정말 정말 좋아하지만 저한테 아주 예쁘게 받는 색은 아니라서 사실 지금 약간 떨려요. 여러분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를 안에서부터 톡톡. 이렇게 볼 때는 지금 광이 없어서 조금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발리는 건 엄청 매끄럽게 발려서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손끝으로 살짝 블렌딩. 사실 요즘에 제가 산 것들이 조금 많아서 이거를 하울 영상으로 풀지 아니면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만 추려서 페이보릿으로 풀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너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사서 아마 페이보릿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얘를 한 번 더 밖에다 발라줄게요. 근데 여기에 보이는 색상보다 입술에 올렸을 때 훨씬 더 핑크기가 많이 올라오고요. 조금 더 채도가 훨씬 생각보다 높아요. 얘보다. 그쵸? 조금 색이 다르죠? 그건 아마 제 입술의 색상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 발랐을 때의 색상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서 네. 근데 옷을 또 약간 이런 주황 베이지 색감의 이런 색을 입었더니 이 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이 샴푸예요. 옛날에도 어떤 영상에서 보여드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핑크색 블러쉬 제품인데 제가 하나를 다 벌써 썼어요. 큰 거를. 완전 큰 거.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 작은 거를 샀는데 봤어요? 나 처음 분사하는 거라서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나와서 큰일 났네.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일부러 이걸 또 테스트 해보려고 오늘 감지 않았죠. 일부러. 사실 저는 건성이라서 기름이 아주 많이 지는 편도 아니라서 지금 하루 자고 일어났지만 그렇게 막 기름이 떡이 진 상태는 아닌? 하지만 발라보겠습니다. 어딜 발라야지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을까요? 약간 여기 옆에 요런 여기 살짝 기름지려고 하는 그 부분에 뿌려볼까요? 이거를 약간 멀리 떨어뜨려서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원래 요렇게 손으로 요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손으로 가볍게 스타일링. 이렇게 하면은 기름기도 확 잡히고요. 약간 볼륨이 생기면서 기름 때문에 너무 딱 달라붙은 이런 뿔이나 아니면 옆쪽 있죠? 이런 데가 살짝 볼륨이 살고 되게 뽀송뽀송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향도 되게 좋고 그래서 약간 새로 머리 감은 듯한 느낌? 그런 페이크를 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새로 제가 접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병을 비우고 다시 새로 장만한 제품이고요. 여러분 오늘은 그럼 이렇게 조금 차분한 스타일로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이렇게 카메라를 슬쩍슬쩍 켜서 이렇게 영상을 짧은 영상을 브이로그를 찍는 거에 제가 또 맛이 들려가지고 되게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